광장시장에서 육회 한잔하다가 깨지는 노른자를 보니 먹고 싶은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이태원으로 달렸죠. 가게에 놓여있는 요리책을 보니 이런 스페인 요리책도 있고 중식 요리책도 있고 도대체 이 집의 정체성은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메뉴는 태블릿에 있지만 주문은 사장님이 달려와서 받으시고요. 생맥주를 제외한 물과 술은 알아서 꺼내 드시면 됩니다. 주요 메뉴 중에 저희는 이 집의 시그니처인 이태원탕과 스위스 감자전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샘플러를 먹었고요. 다른 메뉴들도 둘러보시면 되고 앞으로 돌아가려면 저렇게 손가락으로 막 넘기시지 말고 그냥 앨범에서 맨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미 왔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스위스 감자전입니다. 감자 채전 위에 스위스를 대표하는 치즈 중에 하나인 라클렛 치즈가 올라가는데요. 보통은 철판 같은 데 달군 뒤 긁어서 올리는 라클렛을 그대로 갈아서 눈처럼 쌓아주시는데 여기에 버터도 추가했습니다. 치즈에서 아주 꼬릿꼬릿한 향이 풍겨오는데 이건 무슨 향인지 아시는 분끼리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바삭하고 따뜻한 감자 채전을 수비드한 달걀에 톡 찍어 먹으면 중독성 있는 독특한 맛이 납니다. 아주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스위스에도 레슈티라고 우리의 감자전 같은 요리가 있거든요. 거기도 근본은 감자 부침개다 보니 햄이나 치즈, 베이컨, 계란 등등을 올리는데 이런 조합은 또 독창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날 찍은 것도 봐주세요. 정말 눈이 소복히 쌓이는 듯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다음은 시스토라입니다. 국내에서 소세지를 손꼽히게 자라는 매종조에서 사오신 소세지예요. 훈제 파프리카 등을 넣고 매콤하게 만드는 바스크 지방의 소세지인데 부드럽고 맛도 좋아서 그냥 사다가 올리브유 두르고 파스타를 해먹어도 훌륭한 요리가 되고 여기 심야식당에서는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간 감자 피로와 함께 위에는 오우거 파우더라는 걸 뿌려주시는데 이거는 아름아름에서 구하신 일종의 커리 파우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자르면 즙 손실이 일어날까봐 일단 크게 잘랐는데 크게 먹으면 좀 짜니까 조금씩 잘라서 빨간 기름과 함께 밑에 깔린 감자 피레를 함께 떠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탕이 처음 등장하면 왠지 모르게 똠얌꿍의 향기가 끼쳐오고 큼직한 새우도 들어가 있는 게 이건 똠얌꿍의 친척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뜨면서 안쪽을 보면 영락없는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근데 4분의 3 분량이 어떻게 이런가 싶습니다. 원래는 더 산더미처럼 주시는데 밑에 숙주가 면처럼 깔려있고요. 맛은 나가사키 짬뽕과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태국식 국물 요리 사이 어딘가 같으면서 중간중간 양식의 터치도 느껴집니다. 외국 요리사가 유튜브 보고 따라 만든 아시아 음식 같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소울푸드를 한 그릇에 먹는 느낌인데 어느 나라 요리라고 콕 집어낼 순 없지만 결론은 맛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쉴 틈 없이 오가던 여기 이태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태원탕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미소를 함께 머금게 되실 겁니다. 짬뽕이든 똠얌꿍이든 공통점은 밥을 말아 먹으면 정말 행복한 맛이 나거든요. 이태원탕도 마찬가지로 밥을 말면 정말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밥은 주문을 해야 지어주시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긴급 햇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밥을 미리 주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탕에는 고수를 요청해서 드셔도 어울리는데요. 이때 고수만 시킬 게 아니라 라임 슬라이스도 같이 시키면 더 좋습니다. 또 이 많은 라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심야식당을 완벽하게 즐기는 마지막 방법 할라토닉을 말아 드시면 됩니다. 라임 조각 하나는 고수와 함께 이태원탕에 넣어 드시면 좀 더 태국 맛으로 드실 수 있고요. 한라산 소주와 토닉워터를 꺼내 오셔서 적당히 달달한 맛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1:2, 술맛이 좀 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1:1에 가깝게 섞어서 라임과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길 한 번만 건너오시면 젤라띠 젤라띠도 있으니까 시원한 젤라또 하나 드시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문득 외출할 일이 있으실 때 한 번쯤은 이태원에서 자주 찾던 가게 아니면 예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뜻 방문하기 어려웠던 가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 드세요.